반갑습니다. 오늘 적성구사 강의를 맡은 김태진입니다. 어제 가천대 적성구사가 실시됐죠. 어제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천대 문제가 어렵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쉽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렵든 쉽든 간에 이제 지나간 시험이죠. 우리는 앞으로 남은 시험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네 가지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첫째는 수능 이전과 수능 이후의 적성고사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둘째는 적성고사 고득점을 위한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성고사의 세 가지 영역인 언어, 수리, 그리고 영어 영역별로 고득점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적성사 시험 당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5 적성고사 고득점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2015 적성고사 모집 요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5학년도에 적성고사를 실시한 대학은 모두 13곳입니다. 그 중에서 수원대는 일반 1과 일반 2 이렇게 두 번 적성사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성고사 시험기에는 총 14번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8개 대학이 수능 이전에 적성사를 실시하고 6개 대학이 수능 이후에 실시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능 이전에 적성고사를 실시한 대학은 가천대, 금호공과대, 성결대, 서경대, 수원대, 을지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성대 이렇게 8곳입니다. 수능 이후에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고려대, 대진대, 수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신대, 홍익대 이렇게 6개 대학입니다. 적성고사 문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고사는 객관식 시험인데 60개 정도의 시험 문제를 약 60분 내외에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언어와 수학을 실시하고 영어를 실시한 대학도 있습니다. 인문계든 자연계든 기본적으로 문항서와 출제 범위는 같은데요. 금호공과대와 고려대, 대진대 그리고 홍익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수능 이전에 적성사를 실시한 대학의 문항서를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번째 수원대를 보면 언어가 서론 문제, 수리가 서론 문제로 구성되어서 60개죠. 을지대는 국어, 수학, 영어 각각 20문제씩 해서 60문제입니다. 한성대는 국어 서론 문제, 수학 서론 문제 이렇게 해서 6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실시한 대학들 중에 고려대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차이가 있는데 인문계열은 국어 20문제, 영어 20문제 그래서 40문제 구성되고요. 자연계는 수학 20문제, 영어 20문제 이렇게 40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한신대학교는 국어 40문제, 수학 40문제 이렇게 해서 8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성고사 출제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고사 출제 범위를 두 부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혼합형과 고교 교과형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혼합형으로 출제하는 대학은 한성대, 서경대, 수원대, 그리고 한신대가 있습니다. 고교 교과형으로 출제하는 대학은 가천대, 을지대, 고려대, 홍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금호공과대, 대진대, 그리고 성결대가 있습니다. 혼합형에서는 영어가 나오지 않고 중학교 교과와 고등학교 교과가 섞여서 출제가 됩니다. 고교 교과형에서는 영어가 나오는데 단 성결대는 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고교 교과 내용이 출제가 되죠. 두 번째 주제에서 적성고사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적성고사가 수능하고 점점 유사해지고 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가천대나 을지대 적성사 문제를 보면 수능하고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적성과 수능 간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성고사는 수능보다 출제 범위가 좁습니다. 적성고사에는 언어, 수리, 그리고 이렇게 영어가 나온 대학도 있지만 영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영어 독해가 나오는 거지 영어 듣기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의 경우에 수학 상하, 수학 원, 미적분과 통계에서 출제가 되는데 일부 대학은 중학교 수학에서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연계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수학 2라든지 기하 벡터 같은 자연계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계 수학이 나온 대학이 있기는 있습니다. 두 개인데 금호공과대와 홍익대 세종이죠. 적성고사에는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적성고사는 수능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적성고사가 수능보다 난이도가 더 낮다는 사실입니다. 적성고사는 수능 4점짜리와 같은 고난도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교적 단순하고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적성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를 잘 풀기보다는 쉬운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풀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적성고사는 수능보다 시간을 좀 짧게 주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수능은 한 문제를 100초에서 200초 정도 시간을 주지만 적성고사에서는 한 문제당 40에서 한 80초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비교적 쉬운 문제를 빨리 풀도록 하는 것이 적성고사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좀 넉넉했던, 수능에 친숙한 사람이 시간이 좀 빠듯한 적성고사 시험을 보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적성고사 준비에서는 시간 안배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뜻입니다. 적성고사는 경쟁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적어도 경쟁률이 20대 1은 되고 어떤 경우는 50대 1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경쟁을 뚫고 합격하려면 남다른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어떤 학생들은 아직도 적성고사란 것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수능을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합격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수능에서 한 2등급 정도 받고 있다면 그러면 수능 공부한 걸 미천 삼아서 소위 말하는 수능형 적성고사를 대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3에서 6등급 받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해서 적성을 대비하고자 이래 했다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3에서 6등급 나오는 이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승산이 있는 걸까요? 무턱대고 수능만 준비하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적성고사에 출제되는 시험 범위, 그리고 문제 유형, 난이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시간도 절약하고 문제 적중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적성고사에는 합격자보다 불합격자가 훨씬 많습니다. 다음 중에서 어떤 하나의 사유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은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준비 기간이 너무나 짧다면 그러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별 기출문제 한두 번 풀어보고 시험 보러 갔다면 그러면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를 소홀히 다루면 불합격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은 얼마 없고 마음이 급하죠. 이렇다 해서 언어, 수리, 영어 같은 기초를 다 무시하고 그저 대학별 문제지만 열심히 풀고 간다면 그렇게 해서는 고득점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학별 문제를 푼다고 해도 기초가 되는 언어, 수리, 그리고 영어에 대한 기본서를 펴놓고 이런 것을 함께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요, 적성고사를 공부할 때 정답만 암기하는 사람은 고득점 받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성사 책을 볼 적에 자기가 맞힌 문제는 답을 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또 틀린 문제는 그저 정답만 외운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합격이 안 됩니다. 답을 맞췄다 해도 내가 왜 맞췄는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지 않는다면 유사 문제에 대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번째로, 복습을 소홀히 하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완벽하게 학습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기억한 것의 절반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단 학습했더라도 그것을 복습해주지 않으면 그 기억이 유지되기란 어렵습니다. 복습을 단 한 번 했다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복습, 또 복습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기가 공부했던 것이 시험 점수로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째, 적성 모의고사 훈련이 부족하면 또한 합격이 안 됩니다. 적성고사는 수능보다 시간을 훨씬 짧게 주기 때문에 시험 시간 안배가 당락을 결정짓게 됩니다. 수능을 준비할 때조차도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걸쳐서 무려 수능 모의고사를 10번 이상 보고 진짜 수능을 보러 가잖아요. 적성고사야말로 시간 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모의고사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뻔히 그걸 알면서도 시간 제한 때문에 제대로 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성고사를 어찌 준비하면 불합격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합격자가 되는 길은 뭔지 마무리 전략을 저와 함께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째로 대학별 문제집과 적성고사 기본서를 병행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지금 이 시기에 자기가 가고자 한 대학별 문제를 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대학 교수님들은 그 대학별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학 교수님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문제집의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 대학 교수님하고 출판사 간의 모전에 무슨 밀약이 있었다 해서 그 사람 의심받게 되겠죠.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학별 문제를 풀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대학별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대학별 문제집에서 기대하는 것은 똑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유사한 문제죠. 대학별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 유형을 충분히 익히고 자기한테 혹시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서인 언어, 수리, 그리고 영어의 기본 지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답을 남겨서는 안 되고 원리 중심으로 문제를 보고 풀어야 됩니다. 시험 공부할 때 가장 미련한 사람은 정답 자체를 암기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진짜로 허망한 일이죠. 여러분, 정답을 암기하지 마십시오. 그 정답이 되는 근거,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즉 원리 중심으로 공부해야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복습, 또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요, 새로운 책을 한 권 더 보는 것보다 자기가 이미 봤던 책을 복습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복습할 때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한 단원을 가장 빠르게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실수하는지를 알아내십시오.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한 문제 한 문제씩을 아주 자세하게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하는 과정에 요점을 정리해두면 정말 도움되는데요. 반드시 자기 손으로 요점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되죠. 네 번째는 적성 모의고사를요, 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적성사 당락은 시간만배에 달렸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이렇게는 생각하죠. 쉬운 거 먼저 풀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풀어야지. 마음은 그런데요, 이런 것이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어있지 않다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적성을 준비할 때 매일 한 세트씩 적성 모의고사를 보고 훈련을 반복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적성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제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적성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적성 모의고사를 실시했더니 학생부 7등급 학생 중에도 처음에는 점수가 안 나오더니만 나중에는 시험 보는 요령이 생겨서 그런지 점수가 점점점 높아져서 두 개 대학에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험 준비할 시간이 얼마 없죠? 그렇다 해도 시간 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남은 시간에도 적성 모의고사를 꼭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성 모의고사 시험지가 없다고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 대학별 문제집 안에 보시면 적성 모의고사 문제가 몇 세트씩 꼭 들어있죠. 그것도 보시고요. 또 해당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에 예시문제, 기출문제, 모의사 문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 혼자서라도 연습해 본다면 그 효과는 시험장에 가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적성고사 모집 여관과 준비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강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 주제로 적성고사 영역별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시간을 절약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무슨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비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실제 문제풀이와 함께 언어, 수리, 그리고 영어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어 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어 팁 첫 번째, 출제자의 마음을 읽으면 답이 보입니다. 적성사를 출제하는 사람은 대학 교수님이죠. 대학 교수님이 적성고사를 출제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출제를 하는 걸까요? 학생들이 그 문제를 모두 다 맞히기를 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학생들이 그 문제를 다 틀리기를 원하는 걸까요? 둘 다 아닐 겁니다. 어떤 학생은 그 문제를 맞춰야 되고 어떤 학생은 그 문제를 틀려야만 됩니다. 즉,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별력을 만들려면 문제마다 함정을 넣어야 되죠. 함정이란 것이 어떻게 들어있는 건지 문제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언어 예시 1번인데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죠. 1번은 집드립, 2번은 지바리, 3번은 집디짐, 4번은 집가심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 봤더니요. 용산 역에서 내려서 사람의 눈을 피하여 밤중에 자동차로 부친에게 끌려 들어온 경우에는 지금 들어있는 북미 창정 이 집에 처음 무엇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 집은 물론 상훈이가 경위를 위해서 마련해 놓았던 집이다. 이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출제했던 교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집들이와 지발이, 사실은 이 두 가지 단어의 차이점을 묻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별 생각 없이 친숙한 단어인
집들이, 이걸 정답으로 선택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친숙한 단어 집들이는 사실은 함정이었습니다. 정말 답이 됐던 것은 그보다 조금 덜 친숙했던 지바리 이거였는데요. 집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 손님들을 집에다 들여오는 것, 초대하는 일, 이게 집들이라면 집아리는 손님 입장에서 주인 집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 이게 집아리죠. 이 제시문에서 경우에는 손님이죠. 손님 입장에서 상훈이 집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집아리가 맞는 겁니다. 언어영역 팁 두 번째, 문장의 연결고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장 순서를 찾는 문제가 나올 적에는 문장의 연결고리를 잘 찾아야 되는데 이때 공식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A is B, B is C 이런 공식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여기서 B라는 개념이 두 번 반복됐죠. A is B에도 B가 있고 B is C에도 B가 있는데요. 이렇게 B라는 것이 반복될 적에는 이 B라는 녀석이 뒤쪽에 있는 1번 문장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B가 앞쪽에 있는 2번 문장이 나중에 나와야죠. 그러니까 1번에서 B를 소개한 다음에 2번에서는 이 B를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화면의 연결고리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들을 내용상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죠? 기억받더니 그런데 이 어떤 것은 존재하는 것 일반을 말한다. 니은은요, 문제는 언제나 어떤 것에 대한 문제이다. 디귿,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리을 따라서 문제가 문제로서 가능하려면 이 어떤 것 또한 우리들에게 이미 앞서 이해되어 있어야 한다. 자, 이 문제에서요, 저와 함께 이것을 A is B 구조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 기억부터 얘기하면 어떤 것은 존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어떤 것. 이것은요,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이란 단어가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죠. 존재란 단어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맨 먼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어떤 것으로 갔다가 어떤 것은 또다시 존재하는 것으로 갔다가 존재하는 것은 또다시 모든 것으로 가지 않겠어요? 이걸 따져본다면 순서는 니은이 먼저 오고 다음에는 기억, 다음에는 디귿 이렇게 온 것이죠. 마지막에 있었던 그 리을에 따라서는 전체를 요약 정리하면서 결론 짓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화면에 밑줄을 넣어놨는데요. 니은부터 봐주십시오. 문제는 언제나 어떤 것이 다 문제고 기억, 그 어떤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디귿, 그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죠. 마지막으로 리을 따라서 어떤 것은 우리한테 앞서 이해되어 있어야 된다 되어 있죠. 그렇다면 순서는요, 니은, 기억, 디귿, 리을 이런 순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A is B, B is C 이 구절 꼭 좀 기억하십시오. 언어영역 팁 세 번째, 글의 요점은 각 문단의 첫 부분에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제시문이 긴 문제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제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 이런 부담도 있고 또 다 읽었는데 방금 읽은 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시문이 이렇게 길 때는 어찌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성급하게 제시문부터 읽어들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단기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시문을 다 읽어도 그것을 기억 속에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기 기억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와 보기부터 읽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려는 내용이 뭔지를 염두에 두고서 제시문에서 내가 필요로 했던 것만 골라서 읽으면 되는 거죠. 긴 제시문을 주고 글의 요점을 정리해보라든지 제목을 찾으라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요, 글을 다 읽으려 하지 말고 각 문단의 첫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글 전체 내용의 뼈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3번 문제, 다음 글의 제목은 했는데요, 보통 문제에서는 제시문이 먼저 나오지만 제가 일부러 보기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1번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2번 반대 필요성과 민주주의, 3번 민주주의와 일방적인 의사소통, 4번 권력을 가진 자와 혁명을 꿈꾸는 집단. 다음 페이지에서 제시문을 볼 건데요, 제시문은 두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문단이 있고 둘째 문단이 있는데 첫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반대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면 맨 처음에 무슨 얘기 있었을까요? 반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바로 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자유 의지를 가진 국민의 범국가적인 화합은 정부의 독단과 반대당의 혁명적 비타협성을 무력화시키는 정치 권력의 충분한 균형에 의존하고 있다. 그 균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해서 두 문단을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반대가 꼭 필요하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민주주의 할 때 그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1번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2번에서는 반대 필요성과 민주주의, 3번에서는 민주주의와 일방적 의사소통, 4번은 권력을 가진 자와 혁명을 꿈꾸는 집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글에서는 첫째 문단이 반대가 필수 불가결하다, 반대가 꼭 필요하다 이거하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 할 때도 또 필요하다, 그럼 바로 2번이 답이겠죠. 반대 필요성과 민주주의. 이와 같이요, 글이 좀 긴 문제를 풀고 싶을 때는 무조건 글을 다 읽는 게 아니에요. 보기를 읽어둔 다음에 그 보기를 염두에 두고서 글을 읽어나가는데, 글 중에는 각각의 문단의 앞부분을 중시해서 봐야 됩니다. 앞부분에 대략 요점이 들어있죠. 이번에는 수리 영역 팁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공식을 옆에다 적어두고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수리 문제는 대부분 다 공식이 필요한데요, 굉장히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이걸 머릿속에서 유지하려고 하면 그 급한 상황에서 잘 생각이 안 나고 일부 틀리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지 옆에다 자기가 외웠던 공식을 싹 적어놓고 문제하고 비교하면서 푼다면 훨씬 정확해지죠. 수리 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영어 팁을 알아볼 것입니다. 영어 문제에서는 문제를 풀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영어 글의 요점이 그 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여겨지는 것이 요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보기에는 그게 본문에 나오지 않았다 싶은 이런 것이 요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영어 문제 화면 봐주시죠. 8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글의 제목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1번 봤더니 How to prepare a science test, 과학시험을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런 제목이라고 하고요, 2번에서는 importance of homeroom, 홈룸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그랬죠. 세 번째는 미스 벨의 모닝 스케줄, 아침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왜 미스 벨은 그렇게 일찍 일어난 것일까요, 이런 제목들이 있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t 5.45 a.m. 5시 45분, 굉장히 이른 시간이네요. Alarm goes off. 자명적 소리가 울리게 되고 Miss Bell's day is started. 미스 벨의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죠. 미스 벨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7th and 8th grade science, 7학급과 8학급의 과학 선생님이군요.
at Middle School and Suburban School District. 도시 중심지는 아니고 교외 지역에 있는 그런 중학교였군요. After going through the normal morning routine, 일상적인 아침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는 she arrives at the school building, 학교 빌딩에 도착하는 시각이 약 7시 정도 되는군요. There is a half hour before homeroom. 홈룸에 가기 전에 3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so 그래서 she picks up her mail을 가져오고 and duplicate a test 시험지를 복사하는군요. 그 시험지는 that she prepared the night before 그저께 어제 밤에 만들어놨던 시험지인데요. For 8th grade science class 7학교 과학 시험지였군요. In homeroom에서는 홈룸이라는 것이 생활 지도교실이에요. She take attendance, 출석을 확인한 다음에 and get lunch count, 점심시간을 받는다 돼 있죠. 이번 문제에서 우리 눈에 확 띄는 것이 science란 단어하고 홈룸이란 단어죠. 다시 화면 앞쪽에 올라가서 보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거기 1번 봤더니 science test란 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제시문에 있었던 그 science test가 나왔으니까 1번이 답이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것은 답이 아니고 함정이었는데요. 이번 글은 선생님 입장이지 학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시험 준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2번에서 홈룸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까 홈룸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면 그 홈룸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와 있으면 이게 답일까요? 오히려 함정이죠. 홈룸의 중요성을 얘기했다기보다는 홈룸 가기 전에 있었던 일과 홈룸 간 다음에 있었던 일을 나눠서 얘기했던 거죠. 세 번째, 미스벨의 아침 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스벨의 아침 일정이란 말 자체가 제시문에 나와 있지는 않죠. 오히려 바로 이런 것, 이런 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 팁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어와 서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독해의 가장 기본은 주어와 서술어를 찾는 데서 출발하는데요. 문장마다 주어가 어디 있고 서술어가 어디 있는지 이것만 제대로 찾아도 사실은 영어 독해 거의 절반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 서술어를 찾을 적에 그것이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9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내용 읽어봤더니요. Because classical music today, 오늘날의 고전 음악은 has largely become something we listen to in concert or on recordings. 우리는 흔히 연주에 가거나 아니면 녹음된 것을 듣는 형태가 되었는데, 그래서 it is easy to forget the essential role, 그것의 필수적 역할을 잊어버리기 쉽죠. It once played as a part of the daily life. 그것이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연주됐다는 사실. 여기서요, 주어하고 서술어 관계를 보시면 일본의 played라는 서술어가 있는데 이 수행했다는 것의 서술어는 앞에 있는 it이죠. Once 발 앞에 있는 it이에요. 그것이 수행했던, 즉 음악이 수행했던, 이렇게 되면 주어 서술어는 잘 호응이 되죠. An enormous amount of the music, 아주 많은 양의 음악이 written in Baroque period and earlier, Baroque 시대나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 많은 음악들은 designed to support dancing, 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설계했다. 여기 좀 이상한데요. 이번 designed, 설계했다의 주어가 되는 것은 그 앞에 있던 enormous amount of the music이죠. 그 많은 음악이죠. 음악은 사람도 아닌데 사람도 아닌 것이 자기 스스로 설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닌 게 주어라면 그러면 수동형으로 해서 was designed,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Supplying music for dancing, 음악을 위해서, 아니요 죄송합니다, dancing, 춤을 위해서 음악을 만드는 일은 was an essential task, 필수적 과업이었는데요. For nearly every composer until the 20th century, 20세기가 될까지 거의 모든 작곡가에게는 필수적인 일이었죠. As time passed, 시간이 지나면서는 however 그렇지만 dance music이라고 하는 것은
gradually became more abstract, 추상적이고 and sophisticated, 더욱더 정교적이 되죠. 이때 became의 주어가 되는 것은 그 위쪽에 있던 댄스 뮤직이죠. 음악이 되었다 하니까 이것은 이상이 없죠. And eventually, 마침내 left the original real world function behind, 그 뒤에는 원래 현실 세계를 남겨두었다. 이때 left의 주어가 되는 것도 그 앞에 있던 댄스 뮤직이죠. 음악이 남겨두었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까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어하고 서술의 관계를 살펴보게 됐는데, 주어 서술어가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찾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단순한 것은 잘 안 나오고 주어 서술어가 좀 차이가 있는, 떨어져 있는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수학 문제를 하나만 풀고 지나갔는데 몇 문제를 더 풀어가면서 수학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수학 5번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굳이 끝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이 막바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리 5번 문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1000g의 항생제가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을 거치면 500g으로 줄어들게 되고 두 번째 반응을 거치면 250g으로 줄어든다고 하죠. 이때 10번의 반응을 거치게 되면 약 몇 그램이 될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칠판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1000g으로 출발했다고요. 다음에 절반 줄어들어서 500g이 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절반 줄어들어서 250g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1000g에서 절반 줄어드니까 2분의 1이겠죠. 근데 이런 거 몇 번 진행되는가 하면 10번 반응했다고 하니까 2분의 1의 10승만큼 되지 않겠어요? 2분의 1 10승이라는 것은 2의 10승분의 1이니까 결국은 1024분의 1000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024분의 1000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자가 1000이고 분모가 1024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조금 작잖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1보다 조금 작은 게 답이 아니겠어요? 보기 중에 1보다 조금 작은 게 있었는데 0.97이 보기 중에 있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죠. 이번 문제에서 보면 수학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끝까지 풀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리 문제 하나 더 달아보겠는데요. 6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를 살펴보면서는 답이 될 수 없는 걸 미리 제외시켜 보겠는데, 수리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수의 극한값을 구하라 되어 있죠. 루트 2,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또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2. 이 문제를 굳이 안 풀어도요, 처음에 양수값인 루트 2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양수값인 루트 2를 계속해서 안쪽에 더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답은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죠. 1번, 2번 보기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는 음수니까 답에서 제외되죠. 그리고 3, 4번을 봤더니 1번하고 1하고 2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우리는 굳이 계산 안 해도 답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루트 2에서 시작해서, 칠판 보시겠습니까? 루트 2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끝은 계속 안에 양수값이 더해지고 있는데 루트 2의 근사값이 1.414를 알고 있다면 이것은 1보다 작은 값이 아니고 1보다 큰 값인 걸 알게 되죠. 그렇다면 총합은 분명히 1보다 클 거예요. 그럼 보기 중에서 1보다 큰 것은 4번, 바로 2밖에 없었던 거죠. 수리 문제 7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수리 7번 문제는요, 말이 좀 길게 나오는 그런 문제형입니다. 화면 봐주십시오.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3대 1인 어느 학부에서 A, B 두 학과 중에서 반드시 어느 학과를 선택하도록 전공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 결과로 남자 6분의 5가 A학과를 선택하였고 B학과를 선택했던 학생의 3분의 2가 여자였는데, 이 학부에서 A학과로 전공을 선택한 사람을 임의로 한 명 선택했다면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을 계산하여라. 여러분 머리가 좀 어질어질 하시죠? 칠판 봐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길 때는 그냥 풀려고 하지 말고요. 표나 그래프나 도형 따위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표로 만들어 보겠는데 먼저 남자,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 남녀라고 쓰겠고 여기는 전체를 쓰겠습니다. AB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를 AB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남녀의 비율이 3대 1이라고 나와 있었죠. 이런 상태에서 남자의 6분의 5가 A를 선택했다면 전체 6명 중에 5명이 A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B 중에서 3분의 2가 여자였다고 하니까 여기 3명 중에 2명이 여자였다는 거죠. 이것이 남녀가 3대 1이면 그러면 남자가 6명일 때 여자는 2명 되지 않겠어요. 그럼 6명과 2명 합한 게 8명인데 그럼 이 자리는 얼마겠어요? 8명이 되기 위해서는 5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도 결정되는데 합이 2명인데 2명에서 0을 더하면 2명이 되겠죠? 이 자리도 결정되는데 5명에서 얼마를 더해야 6명이 되겠냐? 1명이죠. 우리 문제는 A 중에서 여자의 비율을 구하라는데 A 중에서 여자의 비율은 5명 중에 0명으로서 곧 답은 0이 되겠군요. 이번 문제 자체만 보면 꽤 길었는데요. 이렇게 긴 문제라 해도 문제를 표나 그래프나 또는 도형 따위로 정리를 한다면 훨씬 한눈에 잘 들어서 문제 풀기가 유리해지죠. 이제 마지막으로 적성고사 시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또다시 적성고사가 계속해서 예정되어 있잖아요. 적성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 준비물을 정확하게 챙기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또한 고득점을 위해서는 마지막 비법으로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적성고사 고사장에 갈 때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첫째, 수험표를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데요. 수험표는 UA나 진학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잘 나올 수 있게 컬러로 인쇄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신분증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들어있는 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주민등록증이 가장 좋고 여권이나 운전면허증도 괜찮습니다. 다만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인정이 안 됩니다. 세 번째, 필기구를 챙겨가야 되는데 대학청에서는 필기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대학이 다 준다고 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우기라든지 수영테이프 또는 뭐 자기가 쓰는 샤프연필 같은 걸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고사장마다 벽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벽시계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쳐든다는 것은 좀 불편하죠. 그러니 시계를 가져간 게 유리합니다. 시계는 가능하면 계산 기능이 없는 단순한 것만 허용되니까 간단한 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학습 자료를 몇 개 챙겨가는데 그날 너무 많은 자료를 가져가지는 마십시오. 너무 많은 걸 가져가면 그날 다 보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꼭 볼 수 있는 노트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시험 당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검할 사항을 알아볼 겁니다. 화면을 보시죠. 첫째로 식사는 특이한 걸 하지 말고 평소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요, 시험 2시간 전에 고사장에 꼭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험 보기 한 30분쯤 전에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시험 5분쯤 전 되면 더 이상 공부하지 말고 눈을 감고 시음호흡을 몇 번 하십시오. 그럼 마음이 안정될 겁니다. 다섯 번째, 시험은 꼭 2단계로 푸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쉬운 거, 나중에 어려운 걸 푸십시오. 여섯 번째는요,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말고 마치 한 문제씩 낚시로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이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요, OMR 카드 마킹을 끝에서 뭐라 하면 마음이 좀 급해져서 틀릴 염려가 있으니 한 문제 풀고 한 문제씩 바로바로 마킹하십시오. 만약에 잘못 마킹한 것이 있다 해도 시험지를 무조건 교체하려 들지 말고요.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오히려 다음 문제를 집중해서 푸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성고사 영역별 팁과 시험 당일 유의사항을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말부터 다시 시작되는 적성사 시험 잘 보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